축복입니다. 썸김입니다. 광석교회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구역은 설레임입니다. 보석입니다. 행복입니다. 저에게 구역은 선물입니다. 교구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양화숙 권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구 사역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사역부는 교구위원회에 소속된 조직으로 총 10개의 교구에 1교구부터 9교구까지 7개의 구역으로 10교구는 3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한 분의 교구장님과 총무님이 섬기고 계시며 구역마다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이 계셔서 모두 66개의 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총무님들을 비롯한 모든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삶과 신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신방과 구역신방, 이사신방, 사업장신방 등 구역원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며 언제나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구사역부는 광석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매주 금요일 가정이나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었는데 모임 중에 받은 은혜는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뻤던 일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하해줬던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구역을 섬기며 가장 기쁜 것은 주 안에서 삶을 공유함으로 기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힘들 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신앙의 성숙과 구역 식구들과는 함께 바른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희 교구는 강석교회 안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교구입니다. 하물며 어르신이 가장 많은 교구인데 그 안에서 많은 기도의 힘을 받습니다. 교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교구를 사랑하며 섬기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한 2013년 정도부터 제가 저희 1019역 구역 예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교구의 이런 모임들이 꼭 담쟁이 덩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쟁이 같은 경우 보면 진짜 흙 한 줌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벽을 혼자서가 아니라 옆에 잎사귀들과 줄기와 서로 붙어 옆으로 퍼지면서 벽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들의 그 구역 식구들도 그런 담쟁이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세상적인 모임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 위주로 가야 되겠다 준비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배우고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서로 많이 위로해주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자기네가 은혜 받는 걸 나누고 이러면서 신앙의 성장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교구 사역부는 주로 신방과 그다음에 각 구역장님과 총무님으로 구성되어서 저희 광석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구와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전교인 총동원 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님들과 구역장님께서 합심하셔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방석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많은 교우들을 성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축제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총무님들과 구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구 사역부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광석교회가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구역과 교구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구 사역부는 생명입니다. 교구 사역부는 생명입니다. 교구 사역부는 생명입니다. 교구 사역부 파이팅!